네, 이어서 한재원 캐스터와 함께 시장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입니까? 네, 올해 경기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지만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산업만큼은 예외입니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와 같은 국내 배터리 회사들은 연일 사상 최대 실적을 새로 쓰고 있고 또 40조 원 규모의 초대형 계약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이 40조 원 규모의 양극재 수주 소식이죠. 삼성 SDI 잡은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이 삼성 SDI로부터 대규모 양극재 수주를 했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얼티엠 셀스죠. 그 LG 엔솔과 GM이 합작사. 여기에서도 상당히 수주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과 7월에는 각각 13조 원 그리고 8조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얼티엠 셀스와 맺은 바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냈던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 SDI와 40조 원 가량의 역대 최대 금액 또 10년이라는 최장기간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포스코 케미칼이 삼성 SDI와 얼티엄 셀즈에 공급하는 규모만 60조 원이 넘는 건데요. 이번 공급 계약으로 포스코 케미칼과 삼성 SDI는 미국의 IRA법 시행과 같이 변화가 예상되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의 윈윈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배터리 업계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이 삼성 SDI에 이어서 LG 에너지 솔루션과도 추가 공급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IRA법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탈중국화를 시도하고 있죠. 하지만 이 배터리 시장 점유율에서 중국이 압도적이라고 하던데요. 그런 만큼 소재 내재화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IRA법 시행을 계기로 탈중국화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죠. 탈중국화와 함께 안정적인 소재 공급망 확보가 배터리 업계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시면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의 점유율이 압도적입니다. 중국의 기업들 CATL이라든지 BYD가 각각 37.1% 그리고 13.6%로 두 기업만 합쳐도 5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로 LG에너지솔루션이 12.3%, 일본의 파나소닉이 7.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차 전지 광물과 소재 전반에 걸친 밸류체인을 보유한 포스코 그룹의 몸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그룹 지주사인 포스코 홀딩스가 지분을 투자한 리튬 그리고 니켈 광산 등으로부터 광물을 공급받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는 호주에서 니켈 광산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 리튬 염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업체에 의존했던 광물의 재련 그리고 가공 작업도 국내외 공장을 통해 내재화하겠다라는 계획인데요. 미국 제너럴 모터스에 이어서 양대 자동차 업체인 포드가 이 포스코 그룹과 양극재 공급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 포스코 케미칼이 지난주 실적도 발표했죠. 매출이 상당히 좋았다고 하는데 양극재가 많은 기여를 했죠. 네, 맞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배터리 소재 사업 성장에 힘입어 연매출 3조 원을 돌파했죠. 회사 측은 향후 고객사를 넓히며 이익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놨는데요. 포스코 케미칼은 연결 기준 매출액이 3조 3,019억 원, 영업이익은 1,659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고요. 전년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66% 그리고 36% 증가한 수치입니다. 배터리 소재 사업이 총 매출의 과반인 58.7%를 차지하면서 주력 사업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했는데요. 배터리 소재 중에서도 특히나 이 양극재의 매출액의 비중이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회사 측은 양극재 생산도 늘릴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 주요 사업인 양극재 공장 생산을 속속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산 9만 톤 규모로 종합 준공한 광양의 양극재 공장이 올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요. 또 연 3만 톤 규모의 포항 양극재 1단계 공장도 연내 준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생산 규모에 대해서는 지난해 테크투어 개최를 통해 양극재 생산 계획을 발표한 바 있죠. 2013년도 그러니까 올해는 15만 톤가량, 2025년도에는 34만 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30년도에는 60만 톤가량을 생산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는 2030년에는 양극재 생산이 기존에 세웠던 목표치 41만 5천 톤에서 60만 톤으로 기존 대비 44% 이상의 증설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캐파가 늘고 수요 늘고 뭐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목표 주가 올려잡는 리포트들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많이 나왔고 또 어제만 해도 포스코케미칼에 대한 리포트가 10개 이상 나왔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포스코케미칼에 많이 주목하고 있다는 반증일 텐데요. 4분기 실적이 아쉬운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된다는 측면에서 대부분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차례대로 살펴보면요. 작년에 최고의 유행어죠. 중꺾마가 리포트에도 많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DS투자증권에서는 실적보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몸의 모멘텀이라면서 이번에 나온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모멘텀에 좀 주목을 하자라는 의견을 내놨고요. NH투자증권에서는 그 모멘텀으로 얼티엄 셀향 매출 발색이 시작된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또 다른 모멘텀으로는 키움증권에서 이 북미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이 포스코케미칼이 이 수혜주로 꼽히고 있다는 점을 이 투자 포인트로 꼽아주셨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런 모멘텀들을 바탕으로 목표 주가를 22%가량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전망들과 함께 오늘 포스코그룹주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률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포스코케미칼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 18.8%나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역시 강한 모습입니다. 포스코그룹주 가운데 포스코엠텍이 14% 넘는 두 자릿수 급등세 이어지고 있고요. 포스코케미칼 5%대 강세 나타내면서 22만 9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모멘텀이란 말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한재영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